왜 그러세요? 저희가 광고 촬영을 했는데 이 메모리 카드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다. 간다. 잠시만요. 이거 날라가면 네 잘못이에요. 이거 날라가면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돈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다 보면 영상 속에서 웃음이 안 나오고 웃음이 안 나오다 보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 팀이 망하고 아, 안 돼, 안 돼. 지워진대, 지워진대.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SD카드 캠코드에 넣어서 빼려고 하는데 자꾸 포맷하라고 인식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복구 가능할까요? 웬만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몇 기가짜리예요, 용량이? 128기가요. 128기가 저희 10만 원 정도 나오겠다. 10만 원. 그 복구가 안될 경우에도 10만 원을 지불해야 되나요? 안 되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겠습니다, 거기로. 그래, 제 촬영보다야 뭐 낫겠지. 울지 말고 말해. 아니야. 어? 아니야. 울지 말고 말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럼? 누구 카메라야? 아니, 우리 팀카야. 근데 그 SD 카드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공손히 들고 왔어야지. 형은 왜안 들었어, 그럼? 맞아. 형 어제 짐 하나도 안 들었잖아, 촬영할 때. 내가 개인기 해가지고 할인 받는 거 가능? 아니, 가능하지. 네. 복구는 제일 확률이 많이 크고요. 비용은 12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 네. 아까 전화로 이제 10만 원 말한 업체 있다고 네. 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견적을 보시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냥 전화상으로만 10만 원이라고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업체보다 조금 저렴해요, 원래. 그래서 뭐, 거기서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시면 저희 거보다 더 싸일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거는 서울이나 영상 기준으로는 한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 나오는 그런 손상이에요. 그리고 용량도 128기가 짜리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 할인은 안 될까요? 아까 사실은 다른 데에도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12만 원도 조금 싸게 말씀드린 거고, 원래는 한 15만 원 정도는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 손상이에요. 개인기. 아마 내일 중에 작업이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은 괜찮으신 거예요? 오전에 끝날까요? 오후에 끝날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개인기 안 해? 개인기 한다며, 형이. 아니. 아, 형이 그러면 2만 원더 부담해, 형이. 못 깎았으니까. 저 사람 눈을 보면 알수 있는데 개인기로 깎일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니야. 안 해봤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2만 원 형이 부담해. 저 사람 눈이 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형이 2만 원어치 있다 사무실에서 개인기. 우리 앞에서 해. 나는 찬혁이 형이 자꾸 나한테 개기는 게 너무 싫어. 아니 좀 개기긴 해. 야. 그래서 너한테 하나 부탁을 할게. 찬혁이 형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바로 카메라를 켜줘 볼게. 아니 무슨 분위기 잡고 있어. 어제는 집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장난이 아니지. 아니, 어제 집에서 신나가지고 천천히. 아니, 알았어. 안 까볼게. 지민이 안 하게 하지 마, 형. 알았어, 안 까볼게. 아, 알았어! 안 까볼게. 왜 자꾸 동생들 그렇게 화나게 해? 잘하자. 알았어. 왜 그랬어? 아니. 준영이 형한테 형이 말해. 나. 안 한다고. 어? 안 해. 안 해. 말해! 아이씨. 안 해! 빨리. 알았어. 힘이 왜 이렇게 세져, 갑자기. 알았어. 일하잖아. 아, 신나서 지금 알았어.
이대로 보자. 제이다. 제일 뭐야? 재미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너무 허무하게 썼잖아. 내 그거를 아니지. 일이 발생이 된 거야 지금. 그래 그냥 되는 거지. 아, 그럼 실질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쓸? 그때는 그러니까 형 한 그때 돈을 내야 돼. 두 번 쓸 수 있다고? 어. 한 번 남았잖아. 이제 한 번 내가 더 빼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 딱 쓰는 거지. 그럼 알차네. 아니. 아니 이런 상황이 너무 신기해서. 명장님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초대 명장님한테 인수를 받아서 2대 명장으로 임명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차. 저희 타시는 분이 모래두지 분이신데 모래에 자주 빠지세요. 저기 한번 직접 빼보시니까 괜찮으시지 마. 시작하기도 하고. 그건 이겨. 아니, 내가 저기 열려있는데? 그, 손도 못해요. 그거는. 저는. 오! 아니, 아니. 그거 빨리 꺼줘요! 이거 뭔데요, 그러면? 저 형 도망간다. 왜 자꾸 나한테 화내는 거야? 롤? 뭐예요 이게?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줘, 계속해줘. 웃지 마. 빨개져. 아니 형이 웃으니까 같이. 아야 그. 얼굴 빨개졌네. 다리 올리고 있어, 다리 올리고 있어. 연습. 잠깐만. 역시 와 달라, 와 달라 달라. 아이씨. 감정이. 형 집중하자. 예. 나한테만 되게. 오 난데. 예를 들면. 놓고. 야 이렇게 대다 칠 거. 롤. 아, 그건 아니지. 알았어. 야, 이거 우리가 먹으면 인생 피는 거야. 오케이, 좋아. 카메라 한번. 아니면 밝게 하면 안 돼? 이게 뭔 건가? 야, 이거 우리가 먹으면 인생 피는 거야. 롤. 이거 우리가 먹으면 인생 피는 거야. 롤. 롤. 카메라 안 보고 한 번만 더. 롤. 오케이. 그렇게 5초 있어줘. 원신이 출연 안 해? 안 해. 그런 거 나올라나 보이네. 그거 좋다. 롤. 카메라 보자. 거기만 계속 쳐다봐. 오케이. 롤. 두들겨. 롤. 아 누구야? 아니 덩구야 씨. 이따가 팍. 롤. 열린 거 아니야? 열려 있었어. 내가 펴주면 그때 표정을. 형. 바로 해. 아 누구야 이씨. 그거 쳐다보고 있어.